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관절 영양제 트리플렉스라는 제품의 성분을 좀 집중 탐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G사에서 판매하는 트리플렉스, 그리고 뭐 N사에서 판매하는 트리플플렉스, 이제 두 개의 제품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을 보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의 친정 어머니, 친구분께서 아들이 직구로 이 제품을 사줬는데, 이 제품을 먹고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더라.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보게 되었어요.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구로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거는 주변을 찾아봐도 국내에서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제품을 구매하려면은 왜 오프라인 상담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성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트리플렉스라고 하는 제품과 트리플플렉스라고 하는 제품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은 함량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리플렉스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트리플플렉스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세 가지 같은 경우는 관절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통증을 그 마찰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움직임을 편안하는 게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MS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단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MSM은 항산화 그리고 항염 작용을 가진 물질로서요, 관절의 염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들어있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 맞아요. 효과가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구성의 제품을 찾을 수가 없느냐? 그건 바로 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주원료와 부원료 표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원료라고 하는 거는요, 그 우리나라 기준 규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료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의미가 있는 함량에 대해서만 그 허가 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MSM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량에 1,500에서 2,000mg이 들어가게 되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두 가지 제품들처럼 MSM이 뭐 900mg이나 750mg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MSM의 기능성 자체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MSM은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1,500ml에서 2,000ml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시너지 있게 배합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알수 없는 거예요. 즉, 각 회사들에서 원하는 함량으로 제품 배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섭취하고 난 이후에 좋은 효과가 나면은 그 제품이 이제 꾸준히 팔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설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품 설계의 특이한 방식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걸 강조한다?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원료, 특히 식물 추출 원료들이 다 의미 있는 함량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이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함량 표시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이제 자율심의 기구를 운영하면서 광고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부원료를 표시를 할수 있어요. 표시를 할수 있는데 그 넣은 모든 거를 표시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들 같은 경우는 이 부원료를 조금 넣는 것보단 소량이라도 다양한 종류를 넣는 게 좋은 것처럼 이제 인식이 좀돼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선 이런 구성의 제품을 찾기가 좀 힘들고요. 오프라인 상담, 대표적으로 약국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량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원료가 국내에서는 개별 인정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인정 원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격이 어떻다?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뭐 글루코사민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류의 제품들이 좀 설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 가면 어떤 제품을 볼수 있느냐?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실제 그 제가 친구 그리고 선후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가 약국에선 이미 일반 의약품 영양제로 꽤 오랫동안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을 받고 홈쇼핑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이제 약국에 와서 콘드로이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가격 차이나 함량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타민 B군과 콘드로이틴 600mg 정도가 들어있는 관절 영양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뭐 4개월분에 한 8만 원 전후 가격대니까 뭐 다른 MSM 영양제 구매하셔서 같이 섭취하신다라면은 뭐 MSM 섭취량을 조금 줄여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온라인에서는 부원료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 부원료 함량에 대해서 구두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방금 말씀드린 트리플렉스 혹은 트리플 플렉스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 제품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구매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뭐 이런 류의 제품을 직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좋다고 들었던 영양제에 대해서 성분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제 관절 건강 제품은요, 한 가지 원료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아무래도 섭취 후에 조금 더 단시간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MSM이나 뭐 초록류 홍합 오일 같이 염증을 억제하는 것 플러스 이제 연골의 영양분하고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는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뭐 N-아스틸 글루코사민 이런 류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딱 섞인다라면은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쉽지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도움되는 것으로 허가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량씩 넣은 거는 부원료 표시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함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오프라인 상담을 권장드린다라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나 뭐 아니면 선물 받은 영양제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들은 영양제의 성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